중국 희토류 산업협회가 희토류를 무역전쟁의 무기로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협회는 미국 소비자들은 미 정부가 중국에 매긴 관세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맞대응을 지지했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나 군사무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소재로 지난해 세계 생산량 중 72%를 중국이 생산했고 미국은 중국 수출량 중 30%가량을 수입해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백악관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정보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거래 허가 절차를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 제재 완화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합의한 사항 중 하나인데 미국 정부는 전날에도 미국 정보기관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의 통신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향해 또다시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연준의 높은 금리 수준이 달러 강세를 유지시켜 미국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연준이 상당한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긴축을 하지 않으면 달러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매일 연준의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의 갈등과 관련해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란에 엇갈린 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달 말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초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이외에 그 누구도 미국을 대변할 수 없다며 경고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은 재정적으로 심각한 고초를 겪고 있고 필사적으로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꺼냈습니다. 무역전쟁의 무기로 희토류를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희토류는 4차 산업의 핵심 원료로 알려져 있죠. 전기차 모터나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등에 쓰이는 핵심 재료인데 자, 미국이 수입하는 희토류의 8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 중국이 희토류를 무역전쟁의 무기로 사용을 한다면 미국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까요? 이승원 마스터부터 얘기해 주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한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 희토류라는 것 자체가 이 전자업종이라든지 반도체 업종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원자재로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은 이 희토류를 생산할 수 없거나 희토류를 다른 나라들이 만들지 못해서 만들지 않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왜 지금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 선언한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크게 하락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시장에 단기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 섹터가 충격을 받을 수는 있어도 희토류라는 것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희토류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환경 오염을 굉장히 많이 초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유로서 이 지금 자국에서 생산을 안 하는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미국도 대체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희토류 카드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도 대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의견을 주셨고요. 자, 양세동 마스터는 어떻게 보세요? 네, 너무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서 제가 조금 부가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상 이제 조금 거시적인 부분에서 좀 판단을 하자면은 사실상 이번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재점화죠. 네. 미중 무역에 대한 재점화에 대한 먼저 공격 자체가 미국 쪽에서 먼저 꺼낸 거죠. 농산물 관련해서 고리를 부과하겠다는 내용 이 부분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 꺼낼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상황상 이제 대변된 거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미국 국채 부분이고 두 번째가 네. 이제 희토류 부분인데 국채가 이제 워낙 안정성 자산이다 보니까 이제 꺼내지 않으려고 중국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국채를 팔겠다 이런 제스처보다는 네. 희토류에 대한 카드를 지속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높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요.
이제 이승원 마스터님께서 좀 강하게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 자체는 히토류가 히토류 무기를 선언했다고 하지만 그 파급력 자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단일적 시황에 가깝다, 단기적 시황에 굉장히 가깝다. 이 부분을 좀 평가를 먼저 드리고 장기적인 랠리 평가상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압박을 꺼낼 수 있을 만한 카드는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미 증시에 대한 낙폭을 견인하는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조정을 이끄는 이 여건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2019년도에 흐르는 랠리에 대해서 이제 변곡을 나타내는 시황 자체는 전혀 아니다. 이 부분 먼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런데 국채 이야기 하신 김에 그런데 좀 뭐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그런 옵션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능성보다 이제 중국에서 그 카드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최종적인 무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살기에 가깝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또한 어떻게 보면 미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랑 어떻게 보면 일본 측에서 카드를 꺼내드는 동시다발적인 카드를 꺼내드는 입장 자체를 좀 표현해야지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미 국채가 굉장히 안정성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네. 골드와 더불어서 안정성 자산에 포함되는 되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언급이 있을지 그때 판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편이지 지금 앞으로 향후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올 것인다 이거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일본 쪽에서 그게 있었죠. 사실 일본 쪽에서 이제 중국이랑 합세를 해갖고 일전에 국채를 판다는 제스처를 한번 취했었어요. 근데 일본이 되려 당했어요. 미국 쪽에서. 네. 미국이 일본을 굉장히 이제 아베 정권이죠. 아베 정권이랑 좀 사이가 틀어진 이유 자체가 이제 미 국채를 판다는 제스처를 한번 취했던 상황이 네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단 히토류 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 히토류의 포커스를 좀 담으시는 게 맞는 거고 국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무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 쪽에서도 어떤 무기 자체가 히토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상황은 히토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국채 이야기 나온 김에 이승환 마스터도 그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지금 중국에서 미국의 국채를 대량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중국에서 현재 지금 이 미국의 국채를 무기화한다고 선언을 한다고 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됐었을 때 미국 국채가 시장에 쏟아졌을 때는 네. 수익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텐데 현재 이제 다음 이제 이 저희 헤드라인에 준비가 돼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네.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통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중국이 현재 지금 이 미국의 채권을 이제 무기화하신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네. 더 빠르게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중국 같은 입장에서 아직은 채권을 가지고 무기화시킨다는 것은 조금 네.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거래 허가 절차를 중단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월에 오사카에서 화웨이 제재 완화에 대한 부분을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국 간의 분쟁이 요즘 좀 격화가 되면서 거래 허가 절차 중단한 건데요. 화웨이는 세계에서 반도체 칩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회사 중 하나인데 그렇다면 미국 반도체 칩 기업들에게는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승환 마스터님. 네, 지금 그 트럼프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네. 이 그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원래 이제 지난번 협상 테이블에서 올렸었는데
사실은 이 미국 입장에서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풀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9월에 있을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조건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끌었을 때 현재 미국의 경기에 대한 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네. 협상을 이끌어낼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 멘트만 사실은 이렇게 트럼프 입장에서 해주면서 계속 이 협상을 좀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나가면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 제재에 대한 필요성이 별로 없고 앞으로도 화웨이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 미 경제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 나갈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세동 마스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근데 이성훈 마스터님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니까 네. 제가 또 계속 부가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은 네.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너무 공감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실 공감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걸 풀면 안 되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쪽에서 이걸 푼다는 얘기는 야 너네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너네를 놔주겠다 이런 네. 제스처를 취하는 건데 화웨이가 사실상 이제 중국 고위급 간부의 어떻게 보면은 핵이잖아요.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봐요. 상황적으로 지금 앞으로 놓여진 상황이 이제 9월 협상 테이블 관련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 딱 바로 떴네요. 네, 그러네요. 네, 지금 여러분 속보입니다. 네. 이승원 마스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9월의 협상 테이블에서 그렇게 협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안 될 거라고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미 화웨이라는 사건 자체는 시장의 가격이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추가적인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보면 화웨이에 관련된 뉴스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나올 거지만 객관적인 시각을 좀 많이 보려고 해야 돼요. 지금 미 증시가 또 화웨이 관련해서 또 갑작스런 속보가 뜬다고 해갖고 뭐 급락하는 사태라든가 이거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안 풀 거라는 걸.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앵커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앵커님, 이승원 마스터님 다 이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가격이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은 히토류 카드를 꺼낸 것 자체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화웨이 관련해 갖고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평가드리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역시 화웨이 제재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또 속보가 바로 나왔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화웨이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관련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도 미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